요새 그래서 그래도 로잔이라고 아직도 좀 먹어주는 그 타이틀이잖아. 로잔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. 아 그래? 그럼 그게 맞겠지. 근데 로잔 모르는 사람도 많아. 걸쌈물도 많이 할 겁니다. 생뚱맞게 하지 않겠죠. 그 전통에는 있기 때문에. 빠른 소리 많이 할 거고 뻔해요. 그 아주 좋은 소리. 좋은 소리만 할 때 절대로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할 거고. 다 해석이 여지가 있고. 또 누구는 정의 얘기하는 거, 누구는 가난한 사람 얘기 안 할 수, 다 할 수 있어요. 그래 역사적 상황에서 구체적인 게 뭐냐 할 때 얘기 안 하는 거지. 그런 식으로 쓰는 거야 그냥. 그러고 이제 동성애는 막 명확하게 나올 것 같아. 우파가 이거를 다 사용하는 거지. 그렇죠. 우파적인 우파적인 정치학이야 말이야. 우파가 세상도 장악해야 된다 하는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. 그게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펼치는 거다. 우파 정치로. 그러면 아까 전에 무슨 뭐 저희끼리 얘기하다가 나온 게 뭐 제가 인스타도 그렇고 보니까 크리스천 리더십이랑 뭐 그런 거 크리스천 돈 버는 거 선한 영향력이 근데 이것도 그러면은 정치적으로는 표현하면 약간 우파나 그런 느낌. 그러니까 그런 단어들이 중립적이에요. 그런 단어들이 중립적이기 때문에 뚜껑을 열어봐야 하는 거야. 아니 좌파라고 해서 크리스천 리더십이 안 필요한가? 필요하죠. 친구도 되게 좋아하는데 팬인데 정광훈이나 이런 분들 어디가 정교도 좋아한다. 아 이렇게 하니까 정교도 비교가 확 들어오네. 맞네. 그런 사람들이 욕심이 한점 상한 거야. 그러니까 결국 사회적인 싸움은 언어 싸움이거든. 언어를 누가 장악하냐는 거야. 누가 쥐느냐는 거지. 그러니까 이 로자나을 쥐고 싶은 건 언어를 쥐고 싶은 거야. 그 좋은 언어들을 갖고 싶은 거야. 좋은 언어들이니까. 그래서 싸움에서 이기겠다는 거지. 언어 싸움이에요. 사회적 싸움이란 거. 언어를 누가 장악하냐는 거지. 그 언어를 누가 정의하냐는 거야. 데피니션을 누가 하느냐는 거지. 내가 그걸 정의할 권리를 내가 갖고 싶다는 거지.